지난 3년간 스마트 SHI 시즌1을 통해 우리 회사는 생산, 설계, 해양 구매 등 선박 건조에서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디지털 기반의 최적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져왔던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지능형 조선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5년 스마트 지능형 조선소를 향해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완성할 우리의 현장. 그 미래의 모습을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스마트 SHI 일기는 지난 3년간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설계, 스마트 워크라는 3대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스마트 SHI 2기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를 넘어 협력사와 고객사까지 연결되는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그 핵심을 이루는 DX 기술은 더욱 고도화돼 우리 회사의 생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스마트 지능형 조선소의 중심축이 될 DX의 핵심 기술들,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도면과 물리적 공간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3D 모델링 기술. 설계 중심으로 적용되던 3D 모델링 기술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 SHI 시즌2에선 더 확대됩니다. 영업은 선종별 표준 모델을 3D로 구현한 영업용 3D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고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는 기자재 자동 발주를 극대화하며 납기 관리와 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생산에서는 공정, 물류, 인력 배치 등이 최적화되고, 태블릿과 모바일을 이용한 작업, 실적 입력 등 현장에서의 생산 현황이 실시간으로 피드백됩니다. 설계에서 3D 모델링은 활용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설계는 설계 자동화와 무도면화 체계를 완성하는데요. 모든 생산 도면을 3D 모델링으로 대체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모델링 표준화를 통한 편집 설계 효율 극대화, 생산 설계 자동화 체계를 완성합니다. 생산 정보를 담은 3D 모델링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실제 도면 독도의 어려움이 없어질 거고, 저경력자라든지 요즘은 이제 뭐 신입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물하고 똑같은 모델링을 보면서 작업을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모델링, BOM, 벤더, 장비 등 모든 데이터를 일원화에 관리하는 데이터 센트릭 체계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웹과 클라우드를 사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발주처와 실시간 합동 리뷰를 진행할 수 있는 3D 모델링 기반 성급 승인 체계도 갖추게 됩니다. 3D 모델링을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모델링으로부터 모든 도면들을 자동으로 그냥 다 추출을 할 수가 있고, 무도면화 체계도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까지는 뭐 수작업을 해서 물량 산출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자동으로 모든 물량이라든지 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뽑을 수가 있는 거고, 트윈까지 될 수 있는 세븐디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I 기술은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조건들을 접목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영업에서는 AI를 이용해 다양한 수주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수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는 전 공급망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해 벤더 제작 진척률, 운송과 통관, 입출고 현황 등을 분석하고 사전 리스크와 관리 체계를 지능화합니다. 생산에서는 안벽 배치, 블록 공정, 배원 등 생산 스케줄링 전반에 AI가 도출한 최적화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제 선표 시뮬레이터가 되겠죠. 어떤 생산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인가, 가장 적은 자원, 인력이라든지 설비를 투입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계획을 확정하는 선표 시뮬레이터라는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회라든지 중국 법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또 우리가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수집된 정보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예측하고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 거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고민과 우리가 어떤 베네핏을 얻을 거냐, 방법론적인 고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최근 DT 기술 중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 플랫폼 ChatGPT. 우리 회사 역시 대화형 AI 플랫폼 챗봇을 전 부문에 걸쳐 적용합니다. 챗봇은 부문별 필요 정보 조회, 무인화 고객 응대, Q&A 자동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되는데요. 우리 회사가 만들어낸 AI 기술들은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우리 사우들이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AI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수주를 하는 순간 그럼 얼마나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를 시켜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생산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생산 관점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가상 세계에서 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 우리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3D 통합 정보로 실제 사물과 똑같은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도 다양하게 적용하는데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가 그 핵심 기술입니다. 영업은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이용한 체험형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고 구매는 국내외 다양한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통합 FAT, 공장 수행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생산은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통해 원격 품질 검사와 시운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발주처와 검사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검사와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품질 운영 시스템에 이 메타버스 원격 플랫폼을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메타 플랫폼에서 하는 모든 그런 뭐 과정이라든지 결과들이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동돼서 앞으로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원격 업무 수행 체계는 시공간의 제약을 줄여 발주처, 선급, 협력사, 벤더 등 생태계의 전 부문에 걸쳐 실시간 소통과 데이터 공유를 가능케 하는데요.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10월 달에 이 시스템을 오픈했는데 23년에는 국내 기자재 업체는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고 해외 기자재 검사 쪽에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사외 검사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영성법인 이런 쪽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테스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주도 있고 성급도 있고 기자재 업체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올해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모니터링은 우리 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전사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인 S-YARD를 기반으로 완성됩니다. 전사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의 사람의 경험에 의한 혹은 잘 아는 사람 한두 명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고 만들어놓은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원가 절감, 효율화, 또 혹은 가치 창출을 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상에 저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저장 창고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이 데이터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S-YARD를 통해 수주 영업을 위한 기본 견적 정보부터 강제가나 유가 등 외부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납기 관리, 자재 추적 등의 구매 정보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물량, 공수, 공정, 원가 정보 등이 한눈에 보이는 설계 데이터도 제공됩니다. 생산은 공정별로 생성되는 모든 생산 정보를 가시화해 공정과 원가가 연계된 프로젝트 손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됩니다. S-YARD는 부문별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가시화하고 빅데이터화해 경쟁력 있는 경영 지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예전에 일하던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편하고 나에게 익숙한 건 맞지만 이제 삼성중공업이 흑자로 전환하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 SHI에서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꼭 이뤄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SR를 통한 업무 개선, 업무 혁신을 꼭 이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모든 EPC 데이터와 정보가 초연결되고 AI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플랫폼을 통해 전공정이 최적으로 운영되며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통합 관제가 이루어져 효율이 극대화되는 지능형 스마트 조선소.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제조 역량으로 글로벌 탑 스마트 10야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찬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